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여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수필집 쑥부쟁이 가족에 수록된 산국이 피기까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했고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이며 한국문인협회, 송현수필문학회, 에세이문학작가회 회원입니다. 산국이 피기까지 변진숙. 산국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가을도 이우러가는 때였다. 봄내 여름내 꽃나무들을 매만져 주느라 화단 구석구석에 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산국이 울타리 밑에서 긴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벌써부터 아침 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고 머지않아 무서리가 내릴 터인데 꽃망울을 터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기나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산국을 바라보며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별도 없이 찾아온 친구처럼 반가웠다. 여럿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늘 조용한 친구가 있었다. 각자 의견을 내세우고 논리를 펴는 왁자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친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았고 크게 나서지도 않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가 발표하는 시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였다. 어느 분야이든 건드리기만 하면 깊은 경지의 이야기가 터져나왔기 때문인데 문학이나 정치나 역사에 관한 그녀의 견해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더욱이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 세계는 감성과 지성에 있었으며 그림 실력도 예술적 안목을 갖고 있는 때문이리라. 나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글줄이 막히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고의 물꼬가 터지고 새로운 감성이 일어났다. 우리는 어느 사이 일상의 자잘한 일까지도 터놓고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가까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홀연히 머나먼 외국으로 떠나고 만 것이다. 친구가 비운 자리는 크게 다가와서 무엇으로도 공백을 메울 수 없었다. 오늘처럼 그리움이 밀려오면 나는 마당을 서성이며 그녀의 시집을 펼쳐들곤 한다. 다음은 그녀가 나에게 지어준 시의 한 대목이다. 잠시 걸음을 멈추는 일이 중요해. 많이 깨달은 사람의 길 위에는 색깔이
없어. 녹색의 희망은 이미 소비해버렸고 해가 지는 것은 해가 뜨기 위한 오늘의 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도 가끔은 서 있었어. 풍경 속에는 언제나 해가 숨어 있고 색깔이 없는 길은 쓸쓸해. 친구는 늘 분망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나를 보며 여유를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쫓아가다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그때마다 친구가 내게 다가왔다. 뜀박질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끔은 여유를 가지라고, 자신의 시와 염려 섞인 책근으로 나를 일깨워주곤 하였다. 산국이 피어나기를 조바심하는 것은 나의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상강이 지나서 피어나지 않았던가. 갖가지 꽃이 지고 낙엽도 퇴색되어 온통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 늦가을에 찬 이슬 속에서 산국은 청초한 기품을 보이지 않았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산국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던 것을 잊지 못한다. 산국은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올해도 피어날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가 설령 더디게 온다고 하여도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은근함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친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다. 나는 그가 시인으로서 모국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더 이상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운 것을 참아내는 고통은 또 하나의 빛나는 시를 낳기 위한 진통일 것이므로 오늘 아침 산국이 친구를 대신해주고 있다.